그렇지. 네, 네. 올 거야 아마. 무조건 오지. 오기는 더워. 아 오늘 진짜 날이. 아 더워. 내가 더 더워 까만 거 입어갖고. 아 진짜 너 때문에 진짜 더워. 너 때문에. 저 커플끼리 손 잡는 거 아닙니까? 아 손 잡고 계세요. 손 잡고 계세요. 멱살 잡으면 안 돼요? 아니 뭐라도 잡으세요. 서로. 손 잡으라고. 그랬어요. 아 나 진짜. 아 나 정말 너 때문에. 아 나 진짜. 우리는 전쟁을 선포합니다. 우리는. 사랑을 선포합니다! 아, 저희는 오랜만에 지금 같은 팀이고. 오, 예. 오랜만에 오프닝에서 좀 너무 떨리거든요. 지효 또 땡긴다, 또 땡겨. 거짓말 하지 마! 야, 작작 치고. 너는 되게 너 진짜, 야. 커피 배달 왔습니다. 오, 기쁘다, 기쁘다. 커피 배달 왔습니다. 커피 배달 왔습니다. 아 이거 참 정말 아 정말 이게 팬데믹이야. 아 감독님 부정 좀 봐요. 제 와이프입니다. 아 진짜. 아 참. 아 근데 저게 일단 저 준기가 이제 제대로 했잖아요. 제대로 한번. 제대로 한번. 잠깐만! 왜 이렇게 다 이쪽으로 오시냐? 아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. 아 그래요? 진짜 좋아요 진짜요. 진짜. 아 좋아하면 찍으세요. 아, 진짜 동동이야 동반이 아니라 재수씨하고 별씨가 남편보다 더 좋아했어 진짜. 아 되게 진짜. 아 진짜 내가 봤다니까? 오늘 나오기 너무 잘했어. 아 진짜 진짜. 아니 진짜. 야 몸 왜 이렇게 좋아졌냐? 나도 열심히 했어요. 진짜 좋아졌어. 와 준기는 진짜 다른 걸 떠나서 저기 런닝맨 진짜 초창기 고생만 하다 갔어요 얘는. 그러니까. 네가 다 키우고야. 저 85년생 소띠 28이고요.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고 하죠요. 피금 알리는 효과. 이게 좋아할 거야. 이유고야. 네가 띄운 건데 이광수만 떴어 지금. 아, 아니 군대에 있는데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. 아, 나 진짜 형들 보고 싶어서 왔는데 리필가 아닌가 모르겠어. 아, 무슨 리필이야. 아니 근데 중기도 중기인데 여기. 아니 윤석일 거라고. 왜 좋아하니까 저게 웬일이야 진짜. 제가 가장 아끼는 코디 동생입니다. 뭐라고요? 가장 아끼는 코디 동생이에요. 아, 제 동생도 대박이다. 가장 잘생겼습니다. 아 윤석일 근데 왜 광수랑 왜 다니는 거야? 유난히 절 딸라. 딸랑이야 딸랑이. 윤석이 딸랑이. 윤석이 좋잖아. 아 주환이는 진짜 이게 몇 년 만이야. 그죠 진짜 옛날에 제주도에서 막... 한번 아니 우리 낚시하고 그 이후로 헤어지고 네, 진짜 제 제주도 나왔다가 그러니까 아... 어제 저녁에 같이 밥 먹다가 준기가 제대한 다음에 형들한테 인사하고 싶은데 기회가 많이 없고 준기 또 드라마 촬영해야 돼서 네, 오늘 아니면 기회가 또 넌 좀 빠지라 지금. 아 얘기를 해야 되냐. 아니 세 명의 육성을 듣고 싶은데 네가 자꾸 톡톡을 이
아니 어쨌든 네. 오늘은 진짜 잠시 진짜 준기가 오랜만에 또 우리 저 제대하고 이제 곧 이제 또 복귀하고 많이 바빠지면 사실 우리랑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인사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왔나 봐요. 민성이랑 또 워낙 주환이가 친하니까 또 이게 또 우리도 같이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다. 박수 한번 줘요 진짜. 아니 근데 이런 건 말이 아니라 오늘은 그렇고 다음에 언제 날 빼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좀 해보자. 스케줄이 안 되고. 스케줄. 할 거 없잖아. 할 같은 사람이요. 쟤네 스케줄을 해서 하면 안 되고. 그래, 쟤네 데려와야 돼. 지금 게임을 하나 만들어야 돼. 민성이야, 지금 만들자. 아, 누르면 바지라도 벗기기 힘든데, 지난주처럼. 아, 시청자님께 인사를 주고. 네, 네 아. 원래 그 신고하고 그러잖아요, 제대하면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송중기입니다. 오랜만에. 저는 여기가 뭐, 집이라서. 그럼. 친정이죠, 친정. 네, 여기. 아유, 오랜만에. 스태프들, 감독님들도 막 뵙고 너무 좋은데 네. 오늘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형들께 인사하러 왔고요. 다음에 정말 인성이 형 안 바쁘거든요. 아 그러니까 아 인성이 형 데려가면 돼. 저 데려가면 돼. 프로 가든지 모르겠네. 그럼 한번 납치해 주세요. 야 대박. 제가 지금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습니다. 야. 알겠습니다. 자 우리 또 우리 저 작가가 팬이라 아유 사인을? 또 사인을 해달라고 방송에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지은이죠, 지은. 아, 야, 왜 미스? 잘했어요. 아, 날 또 이렇게 우리 작가가 아, 소중한 사인. 아, 여기 있습니다, 지은 씨. 부담스럽게. 행복하세요. 아니 늘상 나한테 사인을 받고 싶다고 매일 전화해주는데 오늘이야 내가 깜빡 있다가 해주네. 자, 어쨌든 자 인성 씨, 야, 인성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. 아니, 인성이. 아니 우리 좀 아, 인성이도 한번 들어보자. 아, 인성이도 조금 좀 인사 좀 한번 좀 해주세요. 좋습니다. 예. 아, 사람 아니다, 진짜. 잘생기긴 했다, 진짜. 네, 드라마 때문에 SBS에서 인사 드리고 예능은 참 오랜만에 나오는 거 같아요. 준기 덕분에 또 광수 덕분에 올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. 아, 어쨌든 저 인성이는 뭐 저 스케줄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준기 올 때 차로 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죠. 그럼, 그럼. 내가 잠깐 한 3초 정도 기절시킬 수 있어요. 그러니까. 경찰 신고할 거예요. 야, 우리 저 주환이 또 인사를. 네, 안녕하세요. 저번에도 인사드렸었는데 또 두 번째로 갑자기 인사드리게 됐어요. 가방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. 이거만 뭐예요? 커피. 아, 커피. 아, 아 이거를 또 이렇게 야. 아, 그러니까 잔뜩 써. 평상시에 놀러 다닐 때 이렇게 모여 다니는 거죠. 그러니까. 아, 멋있어. 아, 기방이 형도. 아, 기방이. 아, 기방이. 아, 기방이. 기방이. 어, 기방이 형한테 연락 안 했어. 아, 야. 큰일 났다, 이제. 기방이 큰일 났어. 기방이 이런 거 서운해요. 기방이 엄청 서운해하지. 기방이 이런 거 서운해. 그냥 기방이는 조용히 가방 싸서. 아, 네, 진짜. 아니, 어쨌든 진짜 우리 저 뭐 잠깐이지만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. 네. 우리 저 진짜 우리 준기가 지대했으니까 네. 열심히 많은 시청자분께 좀 자주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. 여기 또 인성 씨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. 네, 너무 와. 뭐 조만간 한번 좀 보실게요. 네. 아, 우리 앞으로 모시러 갈게요. 고생 많으세요. 갈게요. 야, 오늘 또 이런 날이 오는구나. 직업도 좀 없으면 어때 까진 건 좀 없긴 해도 생긴 거는 남들보다 잘생겼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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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격이 좀 까칠하고 못되면 어때 남들한테 상처 줘도 생긴 거는 남들보다 잘생겼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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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쳐다보는 따가운 시선 이젠 익숙해서 아무 그렇지도 않아 잘생겼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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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력이 좀 없긴 해도 가능성 있어 재능은 좀 부족해도 생긴 거는 남들보다 그럼 어디 해줄까? 아니 아니 나 말고 광수 광수 해줄까? 우리 오늘 형이 나는 스타일리스트 형이 스타일리스트 얘 매니저잖아 매니저. 아, 얼마 전에 기사 났잖아 너는 넌 현장 매니저로 해 아니, 그럼 형이 나보다 선배인데 제가 찾아드릴게 모두 매니저 야 스타일리스트 누가 뽑았냐 이거 뜯지도 못한다 대충 해 저런 애 뭐 잘해줄 수 있겠니? 형 아시아 프린스를 아니야 아, 형 말 아, 내 배우 욕하면 안 되는 그럼요 예
이렇게 나오죠. 네? 그래, 이쪽으로 게리 형이다. 나 큰일 났다. 나 본 거 아니다. 못 봤어, 못 봤어. 봤어, 봤어. 게리 형이요? 게리 형이 봤나? 여기 스타일리스트